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지금 9시 50분이고요. 20분 동안 주저주저 떨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세나 10C의 배터리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옥션에서 이런 호환 배터리를 구매했습니다. 103040이 규격인 것 같아요. 동일한 규격이어야지 이쪽에 이제 들어갈 때 알맞게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격에 맞는 배터리를 사용하셔야 되고, 어차피 교체하는 김에 1200mAh짜리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세나를 왜 분해하느냐? 정품인데 정품을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고로 구매하게 되면은 세나 같은 경우는 AS 정책이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정품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고로 구매하는 건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일반 십자 드라이버나 일자 드라이버가 아니고 별 나사가 들어갑니다. 자, T4라고 되어 있는 별 나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나의 AS 정책이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AS 정책이 아닙니다. 세나를 정상적으로 AS를 받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세나 AS 정책이 조금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분해가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건 참 좋은데, 만약에 AS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중고로 구매한 사람들은 이거를 뭐 배터리를 교체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 공구 세트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밥 한번 사주고 만두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생활방수가 된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처럼 물 들어가면 AS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잭이 딱 들어맞게 되어 있는데, 요거 그냥 잡아당기면 뜯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다이얼 부분이 걸려서 안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SMH10인가? 그거 뽑을 때 보니까 끼워져 있는 형태라서 이거를 조금 강하게 떼어줘야 됩니다. 조금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빼면은 나사 후루룩 떨어지고, 요 부분이 여기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조금 안 나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열면 되는구나. 자, 일단 보시면은 제가 사전에 공부한 거는 이 부분이 끊어지면 아작나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을 못 써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하니까, 지금 딱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져 있으면 이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유가 있게, 케이블이 여유가 있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아마도 빼낼 때 빼내더라도 이쪽에 조금 끊어지거나 그런 일은, 그런 불상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사가 여기는 십자가 들어갔네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쪽은 굳이 어렵게 별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뒤에 버튼 걸리는 부분인데, 여기 뒤에 버튼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카메라 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빼면은 맞으죠? 빼면 이렇게 배터리가 보입니다. 자, 이 상태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케이블이 혹시 간섭이 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잘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이걸 제꼈을 때 끊어질 수도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한번 보시고 작업하기 가장 좋은 위치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리 없이 그냥 하는 게 깔끔합니다. 그러려면 이게 끊어지면 안 되겠죠? 생각보다는 케이블 자체가 좀 단단해서 괜찮을 것 같고, 잡고 할 수 있으면은 잡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잡고 안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놓고 살짝 풀어주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십자 드라이버로 빼놓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빠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빠집니다. 만약에 새 거이고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셨다 라고 하면 여기가 짱짱하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배터리는 폐기를 할 거니까 넣고선 지렛대 원리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뜯어내야 됩니다. 두께가 지금 이렇게나 차이가 나거든요.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기판이 오락가락 하지 않도록 약간 이렇게 받쳐줄게요. 자, 요거 기존에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잭을 이식할 때 요 배선을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길게
자르겠습니다. 길게. 새로 교체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 쪽에 배선을 까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 여유를 주고, 배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신부대나 뭐 이런 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선과 강선을 해가지고 몇 번을 꽈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짚불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뱅글뱅글 돌려요. 자, 이제 꽈졌다 싶으면 전기 테이프를 활용할 겁니다.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이게 전기 테이프를 너무 많이 쓰면은 두꺼워져가지고 힘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감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PCB 기판 쪽으로 이동할 거잖아요. 이걸 펴서 감을게요. 펴서 배선 처리를 할 수 있는 각이 나온다 싶으면 이제 한 번 더 감아준다든지 하면 되고, 지금 이 전기 테이프의 목적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접촉하지 않게, 그 주변에 이런 PCB 기판에 배선이 닿아서 접촉하지 않게, 그 접촉하지 않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게 들어가서 끼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기판 먼저 자리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넣어서 자리를 잡으십시오. 1차 PCB라고 부를게요. 1차 PCB 체결해서 요 나사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리도 잘 잡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PCB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PCB 결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스위치 부분, 여기. 여기 스위치 부분 조심하셔가지고, 저기 누르면서 쏙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꽉 잡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 이게 힘을 받는구나, 이 정도 느낌이 있을 정도로는 조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조 배터리 가져올게요. 충전을 하려고 하면 완충 표시 빨간색 파란색이 막 난리를 쳤는데, 실제로 카메라를 키면은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끕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고 최소한 한 15분 정도는 녹화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녹화 시작을 누르면 그냥 꺼져버리는 정도니까 배터리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껴보면, 자, 빨간색으로 충전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아마 그 동작 램프가 있는 것 같아요. 동작 LED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이 상태로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얘가 LED네요. 배터리 교체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분해를 한 김에 세나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세나를 이거 말고도 그 SMH10 초창기에 세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 제일 많이 쓰던 둥글둥글한 초창기 모델 세나5 다음에 나온 거요. 그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세나 20S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녹화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했는데, 거의 뭐 생활방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비를 막 엄청나게 맞고 막 이렇게 했어도 동작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그 세나 판매자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세나 방수 안 됩니다. 막 광고를 막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고장나면 안 됩니다. 하시길래. 분명히 세나 코리아에서는 생활방수 된다고 했는데, 방수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했는데, 여름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뜯을 때 잠깐 느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되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결이 잘 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뭐 빗물이 완벽하게 유입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때가 있고 여긴 때가 없는 걸 보면 여기까지는 먼지가 유입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세나가 방수가 안 된다는 것은 나사죠. 이쪽 나사에서 유입되는 물들, 습기들, 이런 것들 이쪽으로 파고들어서, 분명한 거는 아마 방수가 완벽하진 않다. 물론 이 틈새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쪽으로는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져보면은 마감 자체가 다 이제 방수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체결이 되면 다이얼부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고여서 날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물이 습기가, 근데 이쪽에서 고여서 넘칠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누인 상태로 이렇게 누인 상태로 비를 맞았다거나
물에 담겨졌거나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넘치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얘네들도 만들면서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 되게 방수 되게 신경 써서 잘 만들었거든요. 이 다이얼 방수 해결하려고 여기다가 구리스 같은 걸 겁내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물 침투되면은 튕겨 나가라고. 아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이런 거는 사실 여기다 고무 마개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 하나 이렇게 발라놔도 방수 되거든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좀 덜 신경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뭐 일반인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은 해결해 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방수가 그렇습니다. 방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감에 대한 실링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디다? 이 다이얼 부분과 뒤집었을 때 나사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리고 투어 갔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투어 가가지고 뭐 이 쇠나 말린다고 혹시 뭐 쇠나 비 맞는 거 싫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쇠나 비 맞는 거 싫어서 이렇게 놨다? 비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놓으세요. 왜냐면 다이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고이는 건 괜찮잖아요. 털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그거 아쉽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방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 이렇게 넣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좀 이 바깥으로 이렇게 다이얼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나가게끔 했으면 이쪽도 굳이 방수 해결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여기다가 이제 고무 마감가 이런 거 마감지 같은 거 있잖아요. 딱딱딱딱 막으면 우리 제품 방수입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데 지금 솔직히 절반만 신경 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립하겠습니다. 다이얼 넣으면서 여기하고 여기 걸리는 부분 넣으면서 그러네 여기 먼저 걸고 다이얼 넣으면서 밀어넣으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게 잘 들어갑니다. 다 그렇죠? 들어가죠? 완벽하죠? 지금 나사가 조여지면서 이렇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지금 카메라에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원래 쓰던 화각에 여기 약간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 체크된 부분까지 렌즈를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다시 세팅할 필요가 없겠죠. 아 이거 먼지가 엄청 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할까? 고민이 되네. 해보자. 두 번 했다고 그냥 잘 빼네. 여기 렌즈를 빼야 되거든요. 이거 렌즈를 빼는 게 일이야. 여기 보면은 뒤에 PCB 기판에도 십자 드라이버가 있고 이걸 캡 형태로 그냥 이렇게 싹싹 빼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닦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뭐 내가 봤을 때 이 렌즈가 이렇게 빠져야 되기 때문에 조립을 하려면 분명히 조립한 다음에 얘를 밖에서 꼈을 텐데 오 빠지네 역시. 아이씨 오케이 그럼 조립하고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몰랐을 렌즈 닦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래요. 혹시라도 이빨 같은 게 있는지 좀 보고 이빨이 있으면 또 맞게 넣어야 되거든요. 이빨이 없습니다. 근데 살짝 건드려 보면 들어간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거의 뭐 그냥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나사에다가 실리콘을 살짝 발라놨어요. 사실 얘네들이 방수를 하려고 그랬는지 실리콘을 발라서 이 나사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나사가 들어가가지고 록타이트 나사가 풀리지 않는 록타이트 효과도 있지만 물이 들어가지 않는 물이 침투하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감재를 안 쓰고 마감재를 넣는 거는 좀 비싸잖아요. 마감재를 넣는 건 비싸니까 그냥 록타이트를 써가지고 방수 효과를 그냥 배가시킨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는 일자 드라이버를 요걸 이제 힘을 살짝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호 렌즈를 빼냅니다. 렌즈 자체가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빼도 되는데 저는 또 분실하는 제품이 있을까봐 분실하는 부품이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위에 유리 렌즈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티슈 주변에 먼지 같은 걸 닦아야 조금 있다가 이제 재조립할 때 또 이제 좀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요. 아마도 이거를 이제 다 결합한 다음에 이거 붙이고 렌즈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 뚜껑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결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지지 않게 이렇게 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길라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조립할 때 분명히 보시면은 결이 있는 부분에 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턱이 뒤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딱 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딱 밀어넣으면 되는 방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렌즈 안쪽을 열어낼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띄겠습니다. 자 조심해서 띄면 또 재활용 되니까 투명색 그러니까는 우리 보통 그 블랙박스나 그 뭐더라 하이패스 같은 거 붙이면은 붙일 때 쓰는 그 투명 3M 있죠. 그걸로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렌즈 닦는데 뭐 안경 닦기 이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물로 깨끗이 닦고 역시 기름때랑 뭐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낀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이 더러운 것 같고 바깥도 더러워진 것 같고 일단 렌즈를 재조립하겠습니다. 조립하는 일도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뭐 참고하실 만한 사항 하나 알려드리면 혹시라도 그 안경점이라든지 유리 가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공학이라고 하지? 유리 이거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이제 뭐 볼록 렌즈 같은 걸로 하면은 이 세나의 화각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거울 자체가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이지 이거 자체가 이제 화각을 조절해 주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적으로 녹화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 그냥 넓은 화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볼록 렌즈 하시면은 조금 넓은 화각으로 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립하겠습니다. 원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원복이 됐고 여기 아유 더러운 거는 이건 뭘로 닦아야 되는 거야 이거 물에 담그는 거 아니고서는 웬만큼 물이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세나 자체가 시장을 거의가 아니고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예전에는 조금 점거하다시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폭리, 가격 폭리라든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세나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망설여진 게 사실이에요. 세나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세나에서 AS 정책 또한 좀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신품으로 구매한 사람만 1년에 대한 무상을 해주고 이걸 구매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구매하자마자 뭐 세 살도 안 돼서 중고로 판매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AS 정책에서 해당이 안 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품에 대한 AS여야지 어떻게 사람에 대한 AS가 됩니까? 앞으로 소비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차차 지금도 많이 떠났지만 세나 브랜드는 많이 떠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세나 안 살 수도 있어요. 네. 자 배터리 교체하고 유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거 쓰시는 분들한테 그냥 막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9시 58분이거든요. 9시 58분 9시 30분에 출발했으니까 한 30분 정도는 굉장히 무난하게
녹화가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성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같은 인생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